직업병 고쳐주고 싶어 고쳐주고 싶어 그렇게 부르면 안 돼. 그럼 이거 한국 사람이 아니고 대만 사람이 불렀다고? 딱 들어도 외국 사람이다. 근데 그 대만 영화 아니야? 아는 얼굴인데? 어, 나 저 여자분 본 거 같은데? 난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한국에서 한국 가수가 그냥 이 노래 부른 줄 알았어. 실제 목소리도 내가 알고 노래도 많이 듣고 중간에 알았어. 알고 나서 딱 보니까 어? 잠깐만. 만약에 한국 사람이 부른다면 만약에 우리 이후 하면 우리 이후 이렇게 허허허 이런 느낌? 주의식 면허면 한 뼈였어. 그럼 이거 한국 사람이 아니고 대만 사람이 불렀다고? 그래? 다시 들어봐야 되나? 한국 사람만 하는 발음이 있거든. 대만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전달력은 너무 좋아. 발음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자세히 안 들으면 한국 사람인지 대만 사람인지 잘 모를 것 같아. 발음이 그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직업병 고쳐주고 싶어 고쳐주고 싶어 그렇게 부르면 안 돼. 너도 네란 말이야. 모음이 다르잖아. 근데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네라고 써도 읽을 때는 니라고 얘기하잖아.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둘 다 네로 읽은 거야. 저는 외래어에 민감하잖아요. 한국 사람 스카프, 여기서는 스카프. 确实他是有学过韩文发音的感觉，因为他的尾音他都有把它念出来。 스카프 스카프应该是他故意念成英文的发音。 어 좋아요. 한국 풍가. 케이팝 풍가. 근데 이 사람 한국에서 데뷔해도 되겠다. 좀 듣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한국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아. 근데 왜 한국 노래 불렀어요? 月老老人. 月下老人. 네. 이 사람 한국어 배워도 좋겠다.